안녕하십니까. 인생 이막을 노래하는 전종혁입니다. 저는 축구 선수였습니다. 정말 축구를 잘하는, 축구가 제 인생의 전부였던 축구 선수였습니다. 저는 11살 때 골키퍼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골키퍼는 절대로 안 된다. 골을 넣는 공격수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멋있긴 멋있지. 그러나 저는 골키퍼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U13 유소년 대표팀에 발탁됐고, 대표팀이요? 13살이야. U19세 대표팀까지 유소년 청소년 국가대표 주전 골키퍼로 활약했습니다. 주전으로요? 지금 유럽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 황희찬, 황인범 선수들과 함께 뛰면서 태극마크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같이 태극마크! 저는 성남FC에 입단해 기적적으로 첫 해 주전으로 데뷔를 했고 첫 해부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프로 5년 차 때인 2022년도에 무릎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아이고. 사실 그동안 10번의 큰 수술을 받았는데 6번이 무릎 수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선수 생활을 그만둬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좌절의 늪에 빠졌습니다. 축구가 없는 삶은 제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월드컵에서도 뛰고 유럽에서도 뛰며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는 게 너무나 큰 꿈이었는데 은퇴한들 축구밖에 몰랐던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잠도 못 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3주간을 시리에 빠져 살다가 우연히 TV를 보는데 트롯 오디션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순간 저는 저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무대에서 노래를 부른 적도 없었습니다. 제게는 무슨 일이든 당장 탈출할 곳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축구를 못한다는 현실에 무기력하게 살아야 한다는 삶의 의욕마저도 없어져 버린 제게 무언가 탈출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트로트 오디션에 도전했습니다. 정말? 우와. 그런데 글쎄, 제가 전체 성적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저도 너무 깜짝 놀랐고 진짜 11위를 할 줄 몰랐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경연을 하면서 심사위원이신 유명한 가수님들께서 제게 재능이 있다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무대에 서보니 제가 승부차기에서 상대 선수의 골을 막아내고 골키퍼니까 골키퍼니까 승리할 때 기분과 똑같이 짜릿했습니다. 그 전율. 지금은 무대에서 노래하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축구에서 이루지 못한 꿈 노래로 이루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전종혁 씨 무대 하겠습니다. 서른도의 보랏빛 엽서. 엽서에 실려온 향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묻힌
자연 치워보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서 내려가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요. 기다리는 사요.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요. 전종혁 씨의 무대였습니다.